시민단체는 국회를 찾아가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 설치를 법으로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한 축이었던 시민단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백남기 투쟁본부와 공권력 감시대응팀이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고 100m 이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국가 주요 시설 인근 집회도 허용하자고 입법 청원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차벽과 물대포 등등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살수차 사용 배제 원칙을 밝혔지만 아예 사용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소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완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입법청원 내용을 받아서 입법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임명에 반대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기용설에 나오자 역시 반대 운동을 벌이며 정부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또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사드 배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도 관여했습니다. 이제 입법도 시민단체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